이 시간에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 그러면 물은 생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물은 생명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런 생명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은 틀린 게 다 거의 다 틀려 있어요. 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은 뭐예요? 복. 네? 사실 복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뭐예요? 돈 많이 벌어라. 빨리 출세해라. 뭐 이런 모든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의 개념이 무선적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세속적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변질된 개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그 생명, 물은 생명인가? 물은 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 강의를 이만큼 들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생명하고 물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생명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서 생명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뭐예요? 네. 생명은 생기요. 생기는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요, 에너지요. 그 진선미가 다 잘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합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이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돈보다 더 필요하고, 출세보다 더 필요하고,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예. 네. 그것이 생명이야. 그것이 생명의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의 그 올바른 뜻,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진리는, 생명의 진짜 개념은, 진짜 뜻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잠깐 보고,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여기 보면 21절, 하나님이 아직도 인간을 창조하기 직전입니다. 큰 물고기와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네. 자. 그러니까 복을 주지 않으면 뭐를 못 해요? 예, 네, 자라나고 번식할 수가 없어. 예. 네. 자라난다는 거는 뭐예요? 세포가 분열한다는 겁니다. 없던 세포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점점 자라난다. 그게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식을 할 수 있어. 세포 분열을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네, 영양소와 그 다음에 생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그 복은 무엇이다? 생기다. 그 생기는 결국 생명이며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새들과 물고기들이 뭐 장사합디까? 서울대학 갑디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생명 세포 유전자를 활동하게 해야 돼. 유전자를 활동하게 하는 그 힘을 생기 또는 생명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복입니다. 돈복이 아니라 출세복이 아니라 예. 여러분에게 뭐 지금 이쁜 여자가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별로 관심 없어. 그렇죠? 생명이야. 잘해봐. 그럼. 그러다가 뭐 또 눈물에 씨앗이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유전자 꺼지면 훨씬 더 빨리 가실걸? 자, 그래서 참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복, 그 생명,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예. 특히 여러분이 아파보면, 이야,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추구해본 일은 있어요? 없어? 없어. 생명을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해온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보다, 용서보다 뭐예요? 증오하고, 분노하고, 예, 두려워하고, 이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너무너무 달려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유전자는 점점 꺼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란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죽은 것을 살려주는 뭐예요? 힘, 에너지.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핸드폰이 어떻게 되면 죽어버려요? 꼼짝도 안 해. 아무리 건드려봐야 화면이 뜨지를 않아. 그런 핸드폰은 여러분 전기 없는 곳에 가면 핸드폰은 뭐예요? 그런 걸 무용지물이라고 그래.
그 핸드폰 더 이상 말도 할 줄 모르고 글자도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기다. 전기. 전기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핸드폰은 쓰레기가 돼버려.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큰 물고기와 새들의 생명은 뭐예요? 복이야, 복. 복은 뭐예요? 복 그 자체가 생명. 그 생명은 바로 뭐라?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니까 새들과 이 물고기들과 모든 생명을 가진 동물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식물들도 뭐로 살고 있어요? 생기로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죽은 동물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요즘 말이에요. 요즘 이 과학계에 새로운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후생 유전자 의학도 새로운 과학이지만 또 새로운 과학으로서 등장한 게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소위 크라이오바이올로지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어요. 옛날에 없던 학문이에요. 냉동생물학. 이 냉동생물학이 왜 시작되게 됐냐고 하면 냉동이 돼가지고 죽었던 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냉동이 돼서 죽었던 이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게 많아.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냉동 금붕어 한번 치고 보세요. 보시면 꽝꽝 얼었던 금붕어가 어떻게 물이 녹으면 그 금붕어들을 살아납니다. 예. 네. 물론 안 살아나는 금붕어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금붕어들이 살아나.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이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죽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끝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냉동이 되어서 완전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녹여주니까 살아나.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요즘은 의학계에서 죽는다는 것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부를 던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왜 또 의학계에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시작했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 응급실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전문의가 나와서 진찰을 딱 해보니까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DOA라고 그럽니다. Dead on
arrival 해서 DOA 죽었다 하고 사망 진단을 냈어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서에 신청을 했어요.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보면 돼요? 혈압제 보면 혈압이 0이야. 혈압이 없어. 맥복 짚어보면 뭐예요? 안 뛰어. 심장 들어보면 심장 뛰어 안 뛰어요? 안 뛰어. 숨 안 쉬어. 뭐 그거 식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 이 눈을 까요. 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밝은 빛을 어떻게 비춰주면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동공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안 죽은 사람은 빛을 탁 비춰주면 어떻게? 쫙 조르개가 오므릅니다. 그럼 안 죽었어. 죽은 사람은 꼼짝도 안 해. 그럼 죽었죠. 그래서 의사는 확실하게 이 환자는 죽었다 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이런 이유로 죽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사인을 해야 이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죽었다는 절차로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랬던 환자들이 2시간, 3시간 후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망 진단서에 사인한 의사는 뭐예요? 똥 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야, 그 좀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진단을 한 게 아니구만. 어.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거야. 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응급실 의사들이 똥대지 않으려고 뭐예요? 확실하게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 뭐 하고 또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각 병원에서 그걸 자꾸 뭐예요? 은폐했어요. 숨겼다고. 네. 왜? 그게 알려지면 뭐예요? 병원이 똥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병원의 실수로 다 치부될까봐 다 은폐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예, 네. 소문이 이제 저변에서 의사들끼리 뭐예요? 퍼져. 그래? 그래? 야, 우리 병원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도 그런 환자 봤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실수가 뭐예요? 아니라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닐까. 예. 네. 이래 가지고 이제 특히 응급실 의사들 간에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다 모아보자. 숨기지 말고. 그래 가지고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국말로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동 소생. 그래서 영어로는 auto resuscitation. auto 하면 뭐예요? 자동 아니에요. 소생은 resuscitation입니다.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그래서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 않느냐? 또 다른 질문은 뭐예요? 도무지 살아난다면 도무지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자, 죽은 것이 살아난다면 여러분의 자, 우리가 그걸 한번 그러면 한번 왜 살아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간단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핸드폰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핸드폰에게 생명이 되는 전기가 없어졌다. 방전돼서 나가서 없어져 버렸대. 그러면 죽어. 그러면 죽었던 핸드폰인데 이마트 잠깐 갔다 오는 새에 한 2시간 갔다 와서 보니까 내 핸드폰이 살았어.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지는 못했고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내 핸드폰에 뭐예요? 충전을 시킨 거야. 안 그러고는 핸드폰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뭐가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었던 사람, 그래서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확인 사인을까지 했는데 2시간, 3시간 후에 보니까 살아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생기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알고 보면 쉬운 얘기예요. 계란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아직도 살았어요? 계란은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요. 그렇죠? 생기가 없으니까 이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으니까 썩어버리죠. 그러다가 계란이 38도가 됐는데 안 썩어. 그러면서 죽은 계란이 어떻게 돼? 살아나기 시작해. 유전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해. 켜지기 시작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36도, 37도에서 눈 깜짝하게 썩던 계란이 38도에서 안 썩어. 뭐가 왔어요?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진단을 내린 환자가 살아났다면 그 환자에게 나갔던 뭐예요?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네. 맞죠? 그렇죠? 네. 근데 현대의학계는 이 생기,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 생명의 힘이 있다를 아직도 뭐예요? 인정을 안 해. 그것이 그것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왜 살아났지? 라는 질문에 답변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물이 생명이 아니란 게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여기 호수 끼어서 물 먹이면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물은 물이지 물이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생명은 오로지 생명은 뭐라?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 진, 선, 미 속에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이야.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우리의 사랑은 그 근본을 파헤쳐보면 그것도 역시 욕심이고 이기심에 불과해. 자,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로 무조건적 사랑에 아주 가까운 사랑이 있습니다.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모성애만큼 강력한 사랑은 없어요. 그것이 최강의 사랑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가 아기가 죽어버렸어. 독감에 걸려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엄마의 모성애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 아기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응. 그건 안 돼. 왜 안 돼요? 엄마의 모성애도 알고 보면 그 근본적 뿌리는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 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에도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 새끼라야만 사랑해. 옆집 새끼는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지. 응. 엄청난 은혜.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한 진리,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진리, 복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 아, 복을 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구나.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은,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썩는 계란이 안 썩는 뭐요? 닭이 되는 것도 그 누가, 뭐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는 일이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죽은 것도 살아나는데,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도 살려낼 수 있어. 자, 심지어 생명은 누가 죽어도 살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죽어도 살아, 사람이 죽어도 살아. 네. 자, 왜? 병원에서 죽은 사람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나요. 그 생명이 죽었어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생명을 여러분이 듬뿍 받는다면, 뭐, 암 이런 것쯤이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집안은 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받아들였다.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 사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땅, 그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적이란 말을 그 종교적으로는 율법적이라고 말합니다. 착하면 복 주고, 뭐요? 못했으면, 뭐요?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벌 주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벌 준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무조건적 예수님은 와서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부어준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요즘 그 무한입니까? 무한 폐렴. 그게 정말 참 심각한 모양이에요. 심각한 모양인데. 왜 우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 라면,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 교회를 다 가서 부수고, 예. 아주 완전히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그냥 단체로 몰아내고, 예.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억압하는 정책을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맨 처음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아야 중국 전국적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탄압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그 무한을 샘플로 했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죠? 그렇죠? 그거 보세요. 조건적이 아니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 예. 뭐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무한 폐렴으로, 무한 폐렴이 제일 먼저 걸려서, 제일 먼저, 죽어버린 사람이 누구게? 교회 탄압을 책임진 최고 공무원이 제일 먼저 죽었대. 어머. 그러면 그 얘기를 여러분 무한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 준다. 왜? 왜 벌죠? 교회를 탄압하니까. 그럼 김정은이 벌써 죽었어야지. 네. 여러분,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뭐예요? 모르면서 선입견의 지배를 받아 사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맑은 물, 무조건적 사랑의 물을 부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마음은 꾸정물, 조건적 꾸정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새 맑은 물을 자꾸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
우리의 이 속에 있는 물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해. 예. 그렇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알파파가 되죠. 베타파가 점점 사라지고. 예. 그러면서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박수. 예. 그래서 정말 이게요.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 정말 이 세상은 좋아지요. 여러분 그 이제 교회에서 이 간증이란 걸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복을 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 선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 것을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에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참 똑똑하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신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독일로 뭐 2년인가 연수를 가는 특혜를 입었다. 근데 남편이 독일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가 돼버렸대.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갔대. 그래서 자기도 아프리카로 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기 싫지만은 더 가보니까 못 살겠어. 도저히. 그래가지고 남편을 바가지를 그때부터 긁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바가지란 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알파파를 베타파로, 그 다음에 베타파를 감마파로 만드는 거를 바가지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남편도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꼬박 2년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2년 후에 자기가 하나님이 너 정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쳐가지고 벌 줘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죽을 뻔해대요. 그래서 이제 죽겠더래. 그래서 막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남편 나한테 다신 바가지 안 긁을 테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남편하고 같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낫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하고 선교사를 잘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그 사람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말 안 들으면 나도 벌 받아서 죽을 뻔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여튼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그런 간증 듣고 나면 아멘, 할렐루야 켜놓고 와 하나님 무섭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크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몰라요? 요한 1서 4장 18절.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진리란 말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예.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슨 두려움에 시달렸더라고요? 암공포증. 정말 무서워. 잠도 못 자겠어.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돼. 의사들은 뭐밖에 못 줘요? 신경안정제. 의사들 두려움을 내 쫓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온전한 사랑. 제가 그,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한테 그 예수쟁이들 욕하고 그렇게 구박하고 그러던 나 같은 놈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게 해주시네. 그 순간에 저는 무엇을 깨달았어? 야,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거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네. 암 공포증이 싹 사라져.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예,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2부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한번 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귤이라면 성경 공부란 건 뭐예요? 귤 껍질 까는 겁니다. 까서 한 조각씩 내 가지고 어떻게? 와, 이게 이렇게 맛있네. 그럼 하나 더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와. 유전자 켜져.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것을 하는 게 2부 세미나다, 이 말이에요. 예.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실제로 보는 것. 예. 자, 그래서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인데 뉴스타트 강의를 듣기 전에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이 앉았다고 합시다.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물으면 다 100명이 다 못 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댕겨야 될 사람들이야. 왜? 성경에는 뭐예요? 죽은 사람 살아나. 왜 살아나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산다는 얘기는 성경 말고는 다른 책에는 그런 웃기는 얘기 있어 없어? 그런 바보 같은 황당한 얘기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당당하게 예수는 사람을 살린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다른 신들, 다른 종교는 다 철저히 조건적인 신을 가르치지만 예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만 그런 그것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도 나중에 뭐예요?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생명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로만 이 생명에 대해서 자꾸 떠들어 썼는데, 백문이 뭐예요? 불의의 일견이라 한번 진짜 죽은 게 살아날 수 있는 거, 죽은 동물이. 제가 이런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강의를 여러 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도 하고 뭐 세계 각 곳에서 했는데 한번 알래스카에서 했더니 어떤 여성 한 분이 흥분을 했어. 맞대에 자기들이 이제 연어를 잡아가지고 냉동을 시켜놨는데 그 알래스카 연어 커요. 이만큼씩 한데 냉동을 시켰다가 이제 연어를 구워 먹으려고 이제 녹이려고 부엌에 그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키친 카운터인데 한국말로는 그건요 여러분 다 아는 단어 어려운 거 아니야? 부엌에 그저뭐 그런 놓고 도마 놓고 하는 싱크대 맞아 싱크대 이제 탁 연어를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녹을 때까지 이제 다른 텔레비 보고 있는데 한참 후에 부엌에서 후닥닥 가보니까 세상에 연어가 살아가지고 막 후닥닥거리더래. 그걸 봤다 이거야 자기가. 근데 그게 한 열흘 동안 냉동시켜 놓은 건데. 그리고 사실 이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들은 마약 사범들은 뭐예요? 무조건 죽여요. 사형입니다. 이제 교수형인데. 그래서 37살 난 이 마약 사범이 교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이제 시신을 집어넣었습니다. 넣고 이제 그 사형수 시신 가족들에게 인도하는 거는 24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인도하기로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냉동고에 있다가 가족이 시신을 인도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시신을 냉동고에서 꺼내놨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서류가 미비야. 그래가지고 다시 뭐 구청에 가고 시청에 가고 이래가지고 서류를 해오는데 뭐 한 7시간, 8시간 걸린 거예요. 그럼 와서 드디어 서류를 다 해가지고 이제 시신인도 허가가 탁 났어.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가서 이제 이 비닐로 백 있잖아요. 그래서 지퍼를 열어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더 비닐로 백을 탁 여니까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온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그 종교적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종교적, 특히 그 이슬람 교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야, 막.
몸 입에 붙은 게 뭐야? 알라. 그렇죠. 알라의 뜻대로 되라. 뭐 맨날 말 것마다 알라.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 다시 살아난 이 마약 범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왜? 마약 범죄자는 사형이야. 근데 사형을 시켰는데 살아났어.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수파에서는 죽이라. 왜? 이 그 마약 범죄자니 그게 죽여야 된다. 근데 이제 조금 뭐예요? 조금 이제 진보파는 뭐라 그래? 죽였잖아. 사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형 됐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사형이 완수됐다고 사인을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사형을 시키려면 이 사람이 살아나자 말자 마약을 했다는 게 또 있어야지. 그 마약한 일이 뭐예요? 없잖아. 이래 가지고요 전국에 데모가 일어났어. 예? 그래가지고 죽어라 살리라 이래가지고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최고 지도자가 알라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알라가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살리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잠잠해.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예. 네. 그래서 그게 온 세계에 다 퍼졌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저는 그게, 그 소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얼마나 어려워. 영어를 하는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쉬운 말로 좀 바꾸자. 그래서 뭐라고 바꾼 줄 아십니까?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습니다. 나사로 증후군. 그래서 영어로는 Lazarus Syndrome이라고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 자, 뉴 스타트를 배운 여러분들에게는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쉽게 뭐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뭐의 존재를 아니까? 생명의 존재를 아니까 생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니까 생기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그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질병도 날 수 뭐예요?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인식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왜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찾아볼 수가 없어. 어디 안에서만 있어? 성경 안에만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냥 사람은 사람이지만 죽어 있다고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생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죽은 것을 뭐예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왜? 왜? 다른 하나님은 그거 못해.
왜 성경의 하나님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그 성경의 하나님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전히 성경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한에 폐렴이 발생한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말로만 100번 들어봐야 한번 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동영상이 있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오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자, 그런데 봄이 오면 살아나요.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과연 그런가 싶어서 거기 가서 개구리들을 수집해가지고 실험실에 가져왔어요. 이게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어. 네,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냉동을 시킵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자,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그래서 밤새도록 얽힐 거예요.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어떻게 개구리들이 꽝꽝 얼었어. Fully frozen. Rhinus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심장도 안 뛰고.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뇌파도 없고. Their brains are flatlined. Yeah.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숨도 안 쉬고. Yet they're still alive. 죽었어. 죽었어. 자, 이제 먹혀봅시다.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Crunchy. 아주 딱딱하게 녹았어요. 자, 녹여봅시다. 두 시간에 걸쳐서 녹았습니다. 고속 촬영해가지고.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우와. Over a couple of hours,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여러분, 얘들은 다 살아나.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 막말로 하면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이 방금 보신 이 개구리 죽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 생명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생명은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뉴 스타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 여러분 그 이 생명 와 생명이란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T세포들이 암세포로 몰려가서 또 그 꺼져있던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암 환자 아닌 사람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암 환자인 사람은 암이 뭐예요? 낫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이 다 무엇이다? 사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이야. 네. 우리는 무엇 속에서 살고 있어 알고 보니까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해야 하네요. 와, 감사하구나. 내 같으면 김정은이한테는 생명을 안 주겠지만 하나님은 뭐요? 저 김정은이한테도 생명을 줘. 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눈물의 씨앗 같은 조건적 사랑은 뭐요? 아니라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네,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속초에 이 속초가요 아주 따뜻합니다. 아시겠죠? 서울보다 훨씬 따뜻해요. 예. 네. 놀랐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서울 쪽에 있는 찬 공기를 산이 막아주고 바다 쪽에서 뭐예요? 바닷물 따뜻하게. 그래서 해변가는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조금 다 따뜻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참 좋은 곳이야. 아시겠죠? 근데 여기 이제 봄이 오면 참 이뻐.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봄, 그러면 뭐예요? 보다, 그러면 그건 동사야. 내가 눈으로 뭐예요? 보다. 그럼 보다의 명사는 뭐예요? 봄. 봄이요. 그럼 왜 봄을 봄이라고 그랬을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전 그런 게 다 궁금했어요, 저는. 왜 봄을 봄이라고 그랬을까? 그 뭔가 이유가 있어서 봄을 봄이라고 했을 텐데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하는 그거를 그 계절을 왜 봄이라고 그랬을까? 봄이 되면 뭐요? 우리가 볼 게 많아 안 많아. 봄은 보는 계절이야. 배고프다. 싹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는 계절이요? 생명이 약동한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약동하니까 싹도 뭐요? 트고 꽃도 뭐요? 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를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요?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을 보는 계절이 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선미를 봐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의 별명을 만든다면 봄스타트입니다. 왜? 보기 시작한다. 무엇을 보기 시작해? 생명이. 우리는 계절, 봄이라는 계절은 이 식물이, 예, 식물 속에 약동하는 생명을 보지만은, 뉴스타트의 계절은, 여러분, 내 몸 속에, 내 세포 속에, 내 유전자에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나의 영적인 눈으로 뭐요?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봄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봄이다.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그 봄이 와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오늘 비룡폭포 가는 길 괜찮을까? 괜찮을, 뭐, 최근에 눈이 안 왔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후에 설악산 가서도, 땅만 보고 가지 마시고, 가끔 가다가 서서, 와. 예, 네, 예. 네. 그 비룡폭포 올라가는 길도요, 참 아름다워요. 그 계곡에 폭포들이, 조그만 폭포들. 아마 폭포들은 얼어 있겠구나. 그러나 그 절벽, 그 절벽, 바위 절벽에 박혀 있는 소나무. 예. 네.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